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 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거, 책과 글 속에서 펼쳐지는 세상, 문학 타입 아이돌 베스트 5입니다. 쿨한 도쿠다이 형의 차가운 소녀, 하지만 마음속에는 동화책을 품고 있다, 키타자와 시오입니다. 의외로 책과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아이지만 취미로 동화책을 모은다고 합니다. 거기다 솔로곡 중 그림책이라는 곡도 있을 정도로 관계성이 깊습니다.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는 거리가 멀지만 동화책 속에 추억을 품고 있으며 지금도 동화책을 읽고 모으는 것을 좋아해서 순위에 넣어봤습니다. 소설을 좋아하고 직접 소설을 쓰기도 하는 소심한 소녀 아사노 후카입니다. 문학 타입 아이돌 중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무성우 문학 아이돌로 항상 소설을 읽는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레스테 한컵 만화에서는 자신이 직접 쓴 자작 소설을 원조 문학 아이돌 후미카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소심한 마음 때문에 언제나 실패한다고 하네요. 전직 소설가 츠쿠모 카즈키입니다. 인도어 문학 아이돌들하고 다르게 캠핑을 즐기며 캠핑을 하며 책을 읽는 것을 즐기는 자유로운 문학 아이돌. 전직 소설가로 아이돌이 되기 전 소설가로 활동을 했지만 사실 본인 명의로 낸 책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소설가로서의 활동은 바로 아버지의 대필자로서의 활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강제로 글을 써왔으며 아버지의 명의로 베스트셀러까지 냈다고 합니다. 강제인 것이기는 하지만 독서를 좋아하며 베스트셀러까지 낸 엄청난 필력의 소유자입니다. 쭈 망상 특급, 한번 자신의 세계에 빠지면 못 빠져나오는 문학소녀 나나오 유리코입니다. 한번 책 속에 빠지면 주위에서 무엇을 하든 그 세계에 빠져나오지 않으며 한술 더 떠서 사무원 오토나시 코토리급의 망상력을 가진 망상 문학소녀입니다. 책과 이야기를 참 좋아하지만 부작용 역시 책과 망상을 너무 좋아해서 한번 망상과 독서에 깊이 빠져들면 현실로 잘 나오지 못할 때도 있다고 하네요. 문과 전공, 문과 소녀, 책의 모든 것에 바친 독서 애호가 사기사와 후미카입니다. 이름의 한자가 그럴 문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름값만큼 책을 좋아하며 대학교 전공도 문학 쪽이라고 합니다. 후미카 역시 항상 책을 읽으며 한번 읽기 시작하면 그 책 속에 몰입하며 빠져든다고 합니다. 남들하고 대면하는 것이 힘들지만 독서를 할 때는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마음이 편하다고 하며 문학 소녀답게 고급스러운 단어를 자주 쓰곤 하는데 이에 대한 유래를 설명하거나 할 땐 말을 막힘없이 이어나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편은 문화 타입이라고 해서 무조건 책과 관련해서가 아닌 글과도 관련되게 해보려고 했는데 은근히 책과 관련된 아이돌들이 있더라고요. 역시 아이마스는 파도 파도 다양하다니까요. 이 엔트리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다른 문과라 생각하는 아이돌들을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